평상시 리무진 차량, 패밀리 차량으로 이용하시다가 낚시면 낚시, 캠핑이면 캠핑, 피크닉이면 피크닉.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레일을 개발을, 저희는 뒤로 무려 12cm를 뒤로 밀었습니다. 의전업체 포함, 캠핑 제 포함해서 그쵸, 너무 편하게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아, 이거 봐, 이런 공간이 나와. 이게 지금 카니발이에요. 그냥 다리를 한번 뻗어보겠습니다. 대표님 키가 180입니다 한강뷰나 바다뷰를 보실 수 있다는 거죠. 5,300만 원짜리면 네네. 실내는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이 리무진만 제작하신다고 그러시면 5,300만 원에도 제작이 가능하신 거죠. 뒹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 헤리티지입니다. 아,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현자 가니까 200만 원. 오, 200만 원. 굿잡 구독자분들이 오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굿잡. 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오늘은 이곳입니다. 행사장의 제일 앞쪽에 있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긴 어디죠? 헤리티지입니다. 네, 헤리티지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이곳은 어디죠? 글로벌 아웃도어 캠핑 페어입니다. 그렇죠, 글로벌 아웃도어 캠핑 페어의 의전 차량이 나와 있습니다. 아, 의전 차량이 맞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리무진 전문 회사인데 네.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그 5,300만 원 네. 짜리인데 요거는 5,300만 원짜리는 아니고 요거는 7,770인데 네. 저희가 글로벌 아웃도어 캠핑 페어에서 현장 할인. 아, 여기서? 네, 여기서 현장 할인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행사장에 방문하시면 해시태그 이벤트도 다 가능하시고, 그 굿잡님이 제일 갖고 싶어하는 그 발미다 스피커. 와. 그리고 하이브로 캠핑 체어, 그리고 생긴 방향제까지 응모하시고 타가실 수 있습니다. 아, 이분 약 올리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리무진 차량이지만 네. 캠핑도 가능한 차량이기에 글로벌 아웃도어 캠핑 페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헤리티지의 의전 차량이, 저는 알아요. 네네. 의전 차량이지만 대표님의 그 캠핑 아이덴티티를 녹여놔서 네네. 고급스러운 그 의전 차량의 아이덴티티를 녹여놓고 네네. 거기다 또 캠핑까지 녹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카니발을 가지고 캠핑카를 만드는 회사는 캠핑카지만 평상시에도 사용이 가능하다지만, 저희는 반대로 리무진 차량인데 캠핑도 가능하고 피크닉도 가능하고 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외관에서 볼 때 뭐 어닝도 달려있고 뭐 다른 차들은 그런데, 저희는 그냥 평상시에 리무진 차량, 즉 패밀리 차량으로 이용하시다가 낚시면 낚시, 캠핑이면 캠핑, 피크닉이면 피크닉, 모든 머무르는 공간에 스타일을 달리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이덴티티가 정확히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리무진을 경험할 수 있는데, 스테이와 이동하는 모든 순간이 머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무르는 공간에 따라 스타일을 달리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진정한 이 시대 MPV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스테이 버전이네요. 네, 맞습니다. 스테이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가 숙박업에 많이 스테이를 쓰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차의 스테이라는, 국내 전 세계 최초 스테이라는 이름을 가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좀 실내를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일반 차량을 리무진처럼 꾸미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지금 대표님은 의전차 업체에서 네, 맞습니다. 캠핑을 접목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 캠핑을 어떻게 접목하시는지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쉽게 보시면 지금은 차박이나 피크닉 갔을 때 침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때는 지금 보시면 아우, 조명이 또 그렇죠. 이 화이트가 나왔어야 돼요. 네. 지금 3열 같은 경우는 세우면 그냥 3인승이니까 그렇죠. 굳이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네. 지금 보시면 회전 기능 간단하게 회전이 되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아시다시피 카니발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뒤로 넘으면 여기 러기지에 걸려서 네. 의자가 더 이상 안 넘어가요. 그렇죠. 근데 간단한 터치로 아, 물론 수동입니다. 전 수동 좋아합니다. 예, 완전 리클라이닝이 되시고요. 아,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이거는 헤리티지가 유일하잖아요. 아, 유일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 그래요? 예, 많은 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레일을 개발을 했어요. 네네. 간섭도 없고 회전도 용이하게 네. 차량을 제작해서,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는 카니발 9인승은 다 그렇습니다. 뭐냐면 레그룸이 굉장히 좁은데 저희는 뒤로 무려 12cm를 뒤로 밀었습니다. 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유일무이해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네. 생각해주시면 좋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회전했을 때도 중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간이 좀 남잖아요. 그 예전 영상에 보면 제가 중간에 앉았지 않습니까? 네네. 얘는 보시면 아, 이거 앉을 수 있어요. 아, 지금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앉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카니발이 없어요. 이 미친 공간감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좌우 레일 이동이 간편하게 되시고 으흠. 그리고 이제 차박 시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야지 다리를 쭉 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좌우 슬라이딩과 용이한 이제 회전까지 다 기본적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그쵸, 이 회전이 너무 편하게 돼. 다시 한번 뭐 보여주실래요? 네. 난 이거 진짜 칭찬할 만한 일이야. 의전 업체 포함, 캠핑 차량 업체 포함해서, 예. 그쵸, 너무 편하게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아, 이거 봐. 이런 공간이 나와. 이게 지금 카니발이에요. 그쵸. 아, 제가 신발 신고 있는데, 그냥 제가 그냥 다리를 한번 뻗어보겠습니다. 대표님 키가 작으신가요? 아니요. 180입니다. 그렇죠. 180인데 지금 이런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뭐 조명도 이렇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굽잡님이 계신 곳이 바다나 이제 한강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네. 그냥 와. 남의 눈치 안 보고 실내에서 이렇게 평상으로 해놓고 한강뷰나 바다뷰를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 이게 지금 실내 공간이 스타니아가 아니고. 예,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이에요, 카니발. 네. 여기 보시면 리무진 차량에 들어간 뭐 커튼이라든가 기본적인 그 하이리무진과 동일한 스펙을 갖고 있고요. 이런 조명이라든가 이런 후석 대화 모드까지 전부 다 활성화를 했습니다. 아, 요거 기존에 못 봤던 것 같은데. 전에 직전에 봤지만 예전에.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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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는 최고급 나파 가죽을 다 사용했고요. 대표님. 네. 어쨌든 네. 5,300만 원짜리면 네네. 실내는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잖아요. 실내는 이런 느낌이 나오시는데 네.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빠지시는 겁니다. 뭐 차선 이탈 방지라든가 네. 어라운드 뷰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카니발에서 이제 시그니처 옵션에서 차선 이탈 방지와 자율주행까지 가능한 옵션을 빼시면 네. 하이 리무진만 제작하신다고 그러시면 5,300만 원에도 제작이 가능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5,300만 원을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카니발에는 이제 9인승 기준으로 등급이 많은데 프레스티지냐 시그니처냐 그리고 노블레스냐가 네. 있는데 프레스티지 등급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 등급과 1,0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아. 차량 가격 자체가 그러하기에 저희가 지금 7,770에 옵션을 빼고 뭔가 각가지 옵션들을 제하시면 그냥 카니발 하이리무진 순정 의자를 달고 하이루프만 얹는다 그러면 5,300만 원에도 제작이 가능하십니다. 대표님이 여기 누우면은 진짜 편하게 누울 수 있긴 해요. 아, 예, 편하게 눕는 정도가 아니고요. 네. 뒹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보시면 이렇게. 아하. 대표님 말씀 듣고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네. 헤리티지가 여기 나오는 이유가 있네. 그렇죠. 네. 근데 유일하게 저희 글로벌 아웃도어 캠핑 페어에 이런 차량을 갖고 나온 업체는 저희가 유일하게 저희만 나왔습니다. 아, 근데 이게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대표님의 설명을 듣고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네. 대표님 여기서 쉬실 거 아니에요 오늘? 아, 저 그냥 누워서 지금 무시동 히터도 얘는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무시동 히터 틀고 오늘 밤을 아주 편하게 자. 아,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부담스럽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갔습니다. 아, 네네. 이렇구나. 자, 헤리티지입니다. 아,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아, 대표님. 네. 아, 제가 오해했습니다. 뭘 오해하셨죠? 아니, 의전차가 여기 왜 나왔어 그랬거든요. 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셨는데 네. 의전차지만 이게 패밀리카잖아요. 네네. 카니발 하이리무진 하면 패밀리카 아닙니까? 맞습니다. 패밀리카면 다재다능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캠핑페어 나가자. 인정. 네. 리무진이지만 캠핑페어 나가자.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고요. 뭐 14일부터 16일까지 저희가 계속 있으니까요. 네.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현장 할인가 200만원. 오! 200만원. 거기다 조금 구독자분들이 오시면 제가 알아서 잘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고 왔다 그냥. 네네네. 야, 나 이거 끝났는데 나중에 봤어. 뭐 스피커 하나라도 더 드려야죠. 아, 기본적으로 발매된 스피커가 들어있긴 하지만 네. 하나 더 드립니다. 굿잡TV 보고 오시면. 왜 저는 안 주시나요? 네. 그거는 조금 제가 좀 딜이 안 돼가지고 좀 제대로 한 다음에 제가 굿잡님한테 선물로. 생일이 언제시죠? 작년 생일 선물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 그래서 치킨을 보냈지 않습니까 제가? 아, 네. 아니, 뒤로 가세요. 네네네. 무섭습니다. 뒤로 네네. 가세요. 뜻밖의 않게 고시F에 나와있는 헤리티지를 봐서 굉장히 반갑고요. 네네.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까지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시F에서 굿잡님을 만난 게 아, 지금 너무 입 빨린 소리인가요?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긴 어디죠? 여기는 헤리티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